찬미하시니. 네, 오늘 이 앞자리에 우리 영세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이 지금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비신자 그리고 그 뒷줄에는 또 대부 대모님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와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강론이 끝나면은 그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42분의 예비 신자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달고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 세례를 준비하면서 앉아 계신가. 네, 여러분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이래서 세례를 이제 받고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우리 청담동 본당의 식구가 되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하면서 지속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세례받는 게 형식이 아니에요. 네. 이거 한번 받으면 영원한 뭐가 새겨지죠? 인후가 새겨지는 거 아시죠? 이거 지워질 수 없어요. 어떠한 지우개 가지고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인후가 새겨지면 죽을 때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에요. 정말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가, 이런 거를 우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늘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느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고통, 어떠한 고난,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잘 우리가 지켜나갈 때 정말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바로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례받는 목적, 이유가 없어요. 그건 형식적인 것밖에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6개월 동안의 교리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또 그렇게 마음에 이런 의지 또 이런 것을 결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미사도 나오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예비 신자분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6개월 동안 회개의 그런 과정을 거쳐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완벽하게 180도 다른 존재로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무언가 옛날과는 지금과 비교하면은 뭔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네, 다른 모습으로 점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달라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딱 맞는 그러한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네,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회개를 안 해요. 네, 그런 회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를 말을 통해서도 내가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외면해요. 물론 회개라는 말을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뭐 우리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개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인정하고 그거를 바꿔야 돼.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이런 것이 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내가 체험하는 걸 통해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듣게 돼. 네, 이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내가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존재로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미루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네, 정말로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그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물론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어떤 물리적인 내 육신의 어떤 죽음 그거를 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 정신적인 내 영혼의 죽음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늘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 회개하지 않았어? 너 벌 받아야 돼. 네, 그래서 큰 벌을 내려주시는 예, 이러한 무자비한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늘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왜?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 뭔가를 심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게 바로 영적인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다 심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울을 다 갖고 계세요.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네, 내가 그거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나는 그 또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지금 화장이 어떻게 됐고 뭐가 묻어있고 뭐 머리카락이 어떻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 거울의 특징이에요. 거울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한다 이겁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에요. 그러한 거울, 영적인 거울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느님은 심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화장 많이 하시죠? 네, 아마 화장하면은 시간이 뭐 한 1, 2분 안에 그런가 하지 않죠? 화장 보통 어느 정도 하시나요? 시간이? 한 1시간? 5시간? 5분이요? 아유, 우리 자매님은 5분밖에 안 하시네요. 우리 저 자매님은, 젊은 자매님은 어떻게? 예? 30분, 네. 네. 아마 30분 내지는 이제 더 젊을수록 30분 내지는 1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네, 5분, 아, 이 금방 하시네요. 속전속결로 이렇게, 네. 근데 대부분의 아마 자매님들을 한다 하면은 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잡아서 예쁘게 자기 얼굴을 예쁘게 가꾸고 그렇죠? 왜 예쁘게 이렇게 가꾸겠어요? 화장을 하겠어요?
예, 화장을 한다는 것은 예쁘게 자기 모습을 만들므로써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죠. 제가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기 만족감도 있죠. 네, 자기가 만족해야 하는 거. 그렇지만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예쁘게 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흐뭇해하는 것을 또 바라보는 또 기쁨이 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예, 회개는 바로 영적인 화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화장. 네, 이 영적인 화장을 통해서 내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뭐가? 외모가 아름답게 꾸며져요? 아니죠? 뭐를 꾸며야 돼요? 내 마음,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아름다운 영혼이 됐을 때 하느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이게 영적인 화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뭐를 심어주셨다고요? 거울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는 성찰 내지는 반성이라고 합니다. 성찰과 반성이라는 이런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정말한 내 자아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나갈 수 있어요. 고쳐서 아름답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화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됐을 때 하느님은 나를 보시고 정말 흐뭇해 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겁니다. 네,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때입니다.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게 그거를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를 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이런 기다리시는 하느님,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입어서 이번 사순절 그런 회개를 통해서 부활 기쁘게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